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와, 벌써 이렇게 추운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운 겨울하면은 아주 따뜻한 봄이 간절한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봄처럼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교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고요?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봄처럼 따뜻한 늘봄교육 궁금하시죠? 네! 늘봄 교육이 뭔지 알기 위해 청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보는데요. 와, 이른 아침인데도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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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이른 시간에 아이들이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늘봄 교육 하고 있는 겁니다. 늘봄 교육이요? 네. 아니, 아침 일찍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게 늘봄 교육이라고요? 에이, 이게 늘봄 교육의 전부는 아니겠죠. 늘봄 교육이 도대체 뭘까요? 궁금해요. 저희 학교 지금 늘봄 학교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예전에 이제 에듀테크 선도 학교를 운영했었는데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교내 선생님들께서 매일 아침 학생들과 AI, 코딩, 그리고 간단한 컴퓨터 기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돌볼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기 마련인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아침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수가 정확하게는 424명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아침마다 이제 뭐 이렇게 정확한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한 7, 80명이 그 아침에 그 늘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아침 돌봄은 늘봄 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축구 등의 실외 활동이나 컴퓨터 기능 수업, 그리고 실내 신체 활동 등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답니다. 자, 소프트 원반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원반 술래잡기는 지금 얼음땡처럼 하는 건데 가서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반으로 가지고서 아이들을 맞춰서 아웃을 시키는 게임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반응 너무 좋죠? 네네네, 좋아요. 아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귀찮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6시 50분에 일어났어요. 6시 50분에 일어나서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축구하는 거예요? 네. 힘들진 않고요? 아니, 저 좋아요. 진짜 애들한테 물어보면 좋죠. 늘봄 학교는 이 같은 아침 돌봄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백물이 불여일견 청주의 또 다른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머, 여러분, 저기서 엄청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지? 와, 여기 애들이 다 모여있네요. 무슨 일이지? 학교 강당 안에서 축제가 한창이네요. 바로 복명 글로벌 축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이 함께 축제에 참여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머. 네, 아니, 너무 예쁘세요. 아이들보다 더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누구세요? 네, 복명초등학교 교감입니다. 아, 교감 선생님이세요? 네. 아니,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예쁘게 입으셨어요? 아, 오늘 저희 학교에서 이제 글로벌 축제라는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스트라스부르크 순자다카문을 산다나. 니하오. 복명 글로벌 축제는 다양한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같이 어울리며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돕고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복명초등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한 55.8%이고요. 유치원이 83.3%예요. 외국인 가정 14개 국적의 아이들이 복명초등을 찾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복명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과 또 외국인 가정 아이들이 다 함께 같이 어울리며 서로 존중하며 또 서로 성장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저출산,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학교 내 다문화 학생 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답니다. 여기 늘봄 교실이 궁금해서 왔거든요. 축제 안에서 늘봄 교실이 따로 있을까요? 아, 네. 이번 행사에 또 마침 저희가 이번 하반기부터 늘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같이 가보실까요?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네. 늘봄학교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충북에서는 총 4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 중인데요. 복명초등학교도 시범학교로 선정돼 다양한 늘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뭐 지금 뭘 만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지금 어떤 체험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희 배지 만들기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오, 이 배지 만들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동그라미 안에 그리면 됩니다.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바로 쉽게 할 수 있나요? 네 아이들이 쉽게 잘 따라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예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선생님 아닌 동심으로 돌아간 수진 리포터 나만의 배지 만들기 체험을 해봅니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 이거를 그냥 누르면 네, 돼요? 누르면 돼요. 선생님 제 건데 세게 눌러주세요. 세게? 오! 네 잘하셨어요. 우와! 너무 예뻐요. 예쁘죠? 교육의 품을 더 넓고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고요. 이 늘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아침 돌봄부터 또 방과 후를 더 확장을 시켰고요. 학교에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고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엄마 해머리 병고 나이스 골뚜구라 까레이스카야. 예 오친 나이스 우치체량 에아부치에냐. 일단 프로그램 깎고 이동할 수 있는 아미타. 나.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저희가 비용을 내지 않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늘봄 학교의 장점. 방과 후 요리 교실도 늘봄 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당근을 어떻게 썰을 거냐면 다지기. 자, 다지기 어떻게 썰는지 알지요? 이야, 학교에서 요리 교실이라니 배우는 학생들 눈이 똘망똘망. 학생들 열기가 대단한데요. 요일별로 제과제빵 수업, 주사 남산 수업도 진행됩니다. 이날 진행되는 요리 교실은 아이들의 수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대요. 요리 교실 재밌어요? 네! 얼마큼 재밌어요? 얼만큼? 우주 끝부터 땅 끝까지요!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그 옛날 처음 2학기 때 처음 왔는데 그때 재밌었어요. 부모님 만들어준 적 있어? 그 만들고 한번 먹어보라고 했는데 먹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이 같은 늘봄 교실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가 이런 음식, 그러니까 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 음식도 좀 다양하게 접해보고 저희 엄마들이 좀 많이 바쁘잖아요, 요새는.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요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Who can try number one? 1번 나와서 한번 체크해볼 친구. 와우, wow, amazing! 여기 영어 학원 아니죠? 늘봄 학교 프로그램 중에는 이 같은 영어 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늘봄 교실 아직은 시범 운영 중이라 넘어야 할 산도 있답니다. 이제 인력 지원 문제라든지 예, 또 예산 지원 문제를 다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 걱정이 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아직은 인력 지원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 무엇보다 교사들의 과다 업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돌봄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우리 아이들은 늘 봄처럼 따스한 돌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일,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일은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스한 돌봄을 받고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꿈이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 네. 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되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재밌는 거 만들기도 엄청 많이 지켜줄 수 있어요. 오후 돌봄이 끝나고 학교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재밌었던 추억들을 뒤로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갑니다. 찾았어요. 이거 찾았어요. 찾았어요. 다음 이제 집에 갈 수. 아, 저 더 놀고 싶어요. 안 돼요 이제. 에이, 더 엄마가 놀래요. 엄마가 오셨어요. 이제 언니도 갑시다. 옷도 입혀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 가볼게요. 수기 씨. 네.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되게 기분 좋아 보이네요. 아니요, 너무 슬픈데 어쩌지. 오늘 돌봄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정말 따뜻한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 학교에서 양질의 돌봄 교실이 운영됩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대신 오전 돌봄과 방과 후 학교 교육을 원하는 대로 누리는 돌봄 교실 재밌어요. 지니는 혼자 남아 장갑 끼고 기다려요. 네네, 없어서 못 먹죠. 다음에 또 와야 될 거지요. 아, 여기 힌트가 있었네. 통영생굴.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 기분이 찜찜할 땐 찜앞으로, 기분이 꿀꿀할 땐 굴 앞으로 가자! 오, 아니 굴차가 아까 여기로 들어오던데? 어, 저기다! 오,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굴이에요? 아니요, 요거는 제주도 꿀소라가지고 생물이다 보니까 소주 안에 넣어놔야 되고 보시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머, 그럼 다 살아있는 생물 상태인 거예요? 네, 요거는 다 생물로 이제 저희가 손질을 해서 다 손님들한테 내고 있어요. 굴은 저희가 이제 따로 받아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있어요. 당일에 판매만 하고 있어요. 오, 다음 날은 사용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딱 받을 양만큼만 받고 다 팔리면 이제 품절하고. 어머, 이게 생굴. 네. 너무 예쁘다. 그런데 여기는 굴이 껍데기가 위에 없네요. 아, 저희는 하프굴을 쓰고 있는데 뜯었을 때 육안으로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하프굴을 쓰고 있어요. 오, 근데 아까 보니까 숟가락으로 일일이 다 떼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거... 손님분들이 드시기 좀 편하시게 저희가 다 손질을 해서 이제 메뉴 바로 내고 있어요. 아, 그럼 손님상에 올라오면 손님들은 그냥 그대로 먹으면 되니까. 네, 네. 남자 사장님이랑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동생? 네, 저는 누나고요. 오! 아, 남자 사장님이 동생? 네. 동생 아니시고? 네. 그러면 동생분이 월급도 주시나요? 네, 월급도 줘요.
많이 주시고 많이 드려요. 우와! 김밥 너무 맛있겠다. 이쪽에도 굴이다. 여기도 굴이다. 너무 맛있겠다. 살짝 포장을 한 방에 넣어줘야 된다. 한 방에. 우와! 탱탱해요. 통영 바다를 먹는 느낌? 너무 향긋해요. 진짜 바다가 여기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초장을 살짝 준비 완료. 톡톡 하니까 바로 이 맛에 굶먹는다. 와, 촉촉한 게. 자. 와, 굴인데 고기 같아요. 씹는 순간 이 찜의 즙이 쫙 퍼지는데 와, 살짝 간장에 매콤하게 이 고추를 잘 어울린다. 근데 진짜 찐 굴은 식감이 미쳤어요. 와. 생굴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찐굴이 진짜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껍데기 까이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잖아요. 립백, 안 먹은 척. 진짜 생굴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네? 생굴 무침 어떤 게 더 나오세요? 골라야 되나요? 아니 솔직히 좀 꿀꿀한데 굴굴 같이 먹어요. 이건 못 골라요. 제가 지금 혼자 있어서 조금 외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여기는 친구를 부르고 싶은 맛입니다. 삐삐삐삐삐. 어, 빨리 와. 진짜 꿀꿀해 죽겠다 야. 아니 그림도 이렇게 그리시고 이거 남자 사장님, 여자 사장님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시치미도 그려보겠습니다. 해산물 모둠도 있어요. 아니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그렇게 멍게를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멍게를 참 좋아합니다. 방금까지 살아있던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아, 더 맛있네요. 와, 꿀소라는 맛있으니까 여러 개. 전복이랑 좀 달라요. 전복은 뽀득뽀득했다면 이건 약간 사각사각? 둘 다 이 식감이 와 미쳤다 미쳤어. 밤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먹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거 해물라면 나왔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아니 이거 원래 굴이 들어가요? 굴라면이에요? 아 이게 원래 해물라면인데 리포터님 오셔가지고 제가 굴 넣어놨어요. 왜 그러세요? 와 이거는 진짜 너무 푸짐하다. 이 라면과 함께 먹는 굴은 어떨지. 와 대박이다. 와 시원하다. 와 진짜 여기는 수중 전골입니다. 와.
찬 바람이 불면 더 맛있는 걸. 신바람이 불면 더 맛있는 걸. 올겨울 놓치지 마세요. 구리다 구리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구리다. 12일은 김치의 날. 우리나라 김치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화를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이날을 기념하며 김치의 진심인 광주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한 축제의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2일 5.18 민주광장에 1,122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김치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다 함께 1만 포기의 김치를 담글 예정인데요. 그런데 왜 김장 행사가 민주광장에서 열렸을까요? 광주의 심장 금남로. 이곳은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끈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특히 함께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연대하고 행동했던 의미 있는 공간이죠. 이웃과 김치를 나눠 먹는 김장 역시 광주의 5월을 닮았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공동체 정신을 나눠보려 하는데요. 의미 있는 행사에 특별한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다 김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처음에는 서툴 것 같은데 그래도 적응된다면 이제 팀워크 잘 맞게 할 것 같습니다. 양궁에서 단체전 하는 것처럼 역할 정리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김장을 보러 왔는데 여기 서 있으니까 약간 긴장이 되네요. 스페셜 MC로서 현장의 분위기를 살려줄 방송인 럭키도 함께했는데요. 이런 행사는 제가 28년 동안 살면서 처음 봐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있는 이 모습도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이 김치를 만드는 축제가 또 이렇게 화려하니까 외국인으로서는 너무 뿌듯하고 한국 문화에 조금 더 가까워져서 너무 뜻깊은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 것 같고요. 또 그림인 것 같고 저희가 또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날씨까지 정말 완벽 그 자체. 설레고 들뜬 분위기 그대로 이어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2023 대한민국 김치 대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은 김치를 버무려 주세요. 오늘의 목표는 김치 1만 포기. 배추부터 양념까지 모두 전남의 식재료를 사용했고요. 완성된 김치는 우리 주변 필요한 곳에 모두 기부될 예정입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에게 뜻깊은 자리죠. 나눔의 의미를 더해줄 분들도 함께했는데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와 미얀마의 유학생 마오, 그리고 옛 전남도청 보건지킴이 어머니들도 자리했습니다. 광주와 아르헨티나, 그리고 미얀마는 비슷한 역사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군부 독재와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연대하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공동체 정신이죠.
que es tan importante para la historia contemporánea de Corea. De la...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네. 같이 함께 뭉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연대 정신과 네. 공동체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손수 빚어가지고 김치를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일에 함께해서 정말 저는 즐겁고 뿌듯하고 네. 더군다나 5.18 광장에서 이런 잔치를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김치를 직접 담가가지고 나눔을 해드린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저도 직접 담그고 우리 많은 여러분들께 나눔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르익은 축제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굴 오늘의 하이라이트 트로트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스테이크를 먹어도 김치가 없으면 느끼해가지고 김치 그 홍보대사가 있으면 가인이가 딱 하면 맞겠어요. 2023 대한민국 김치대전 함께 마음을 보탠 시민들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이 나눔이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져 따뜻하고 희망찬 내일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찬바람과 함께 딱 제철 맞은 겨울 간식 끝판왕 붕어빵. 슈크림? 당신의 선택은? 피자 붕어빵이요. 피자 붕어빵이요. 바질 치즈 붕어빵? 붕어빵의 업그레이드는 계속된다. 색다른 조합으로 오늘도 변신 중인 이색 붕어빵 만나러 갑니다. 첫 번째 이색 붕어빵을 찾아온 곳.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붕어빵 가게가 확실한 것 같은데 아직 오픈 전인 매장 안은 아침부터 장사 준비로 분주해 보이죠? 아니 그런데 분명 붕어빵 가게라고 했는데 이 재료들은 다 뭐에 쓰는 거래요? 파프리카에 이번엔 햄까지 등장? 네, 지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요 붕어빵에 들어가는 꽃게인데요. 이곳만의 이색 붕어빵 메뉴는 바로 토핑 가득한 피자 붕어빵과 치즈 폭탄 붕어빵. 아,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필요한 거군요. 재료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일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데요. 파프리카하고요, 요 피망하고요, 요렇게 같이 볶고, 그 다음에 햄. 그러고 조금 이따 또 한번 볶을 건데 옥수수 콘요. 큼직하게 썬 토핑 재료를 맛있는 소스에 볶아내면 피자 붕어빵 준비 완료! 그 외에도 100% 자연산 치즈와 수제 팥까지 정성 들인 재료 준비가 여느 식당 못지않습니다. 아, 그나저나 치즈와 토핑이 들어간 피자 붕어빵이라니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수크림 시계 놓고요. 사장님, 저도 피자로 바꿔주세요. 그래요. 재료 준비는 계속된다. 붕어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팥. 아침마다 직접 삶아 달콤하게 준비하고요. 반죽도 전날 저녁에 미리 해서 하룻밤 잘 숙성시킨 뒤 사용합니다. 푸짐한 사장님 인심은 재료의 퀄리티뿐 아니라 붕어빵 속을 채우는 데도 드러나죠.
문자 그대로 터질 듯한 속으로 빵빵한 붕어빵.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을 비주얼. 어, 맛있겠죠? 제가 이거 10년째거든요. 그래 그냥 평범한 거는 많이 해봐가지고 경주가 또 관광도시고 이래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해가지고 이색적인 거 한번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자 붕어빵이요. 팥붕. 슈크림 붕어빵이요. 피자 붕어빵이요. 자, 취향에 맞게 붕어빵 제조 들어갑니다. 피자 토핑 듬뿍 얹어주고 큼직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우와, 탄성과 박수는 자동! 영상 촬영의 욕구를 마구마구 불러일으키는 비주얼! 아이고, 우리 촬영 감독님, 카메라 낄 틈이 없네요, 그냥. 아, 나는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나올 때 박수 쳐주고 막 웃고 이럴 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남는 거는 뒷전이고 솔직히 사람 좀 기분이 좋으면 좋잖아요. 여기는 이제 팥 슈크림뿐만 아니라 치즈 폭탄 붕어빵도 있고 그 다음에 모짜렐라 피자 붕어빵도 있고 해서 약간 이색적으로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취향만 저격한 건 아니죠. 동네 단골 손님들도 새로운 붕어빵에 푹 빠졌다고요? 맛있잖아요. 깨끗하고 요리도 잘하시고 맛있어요. 그리고 붕어빵 요새 잘 안 파는데 붕어빵을 또 여기 집 근처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재료 팍팍 쓴 붕어빵으로 이윤보다 사람들의 추억을 남기는 사장님. 덕분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반응도 뜨겁다고요. 피자는 뭐 솔직히 100% 젊은 사람들은 뭐 난리죠 뭐.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피자에 그 흘러나오는 치즈, 냄새, 뭐 사진 찍고 박수 치고 뭐 그럴 때 뭐 저는 뭐 행복하죠 뭐. 정성 가득, 맛 가득. 청결한 매장에서 좋은 재료로 맛있게 구워내는 이색 붕어빵이 있습니다. 푸짐하게 드릴게요. 꼭 잡수러 오세요. 또 다른 이색 붕어빵을 찾아간 곳. 이곳에는 또 어떤 놀라운 조합이 있을까요?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니 커지는 궁금증. 카페처럼 분위기 좋은 붕어빵 가게에서 만드는 이색 붕어빵의 정체는? 저희는 바질 치즈 붕어빵과 파크림 치즈 붕어빵이 인기입니다. 붕어빵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번에는 바질과 크림 치즈가 붕어빵을 만났다? 아니, 이게 바로 바질인가요? 바질 페스토인데요. 저희 바질 치즈 붕어빵에 들어가는 속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레스토랑에서 보던 그 재료 맞죠? 피자에도 올라가고 파스타에도 들어가는 바로 그 바질. 바질 페스토가 붕어빵에 들어간다? 어, 그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조합이래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네, 바질 향도 되게 좋았고 치즈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반죽 자체가 좀 많이 맛있었어요. 네, 바질 페스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고요. 그래서 치즈와 바질을 넣어서 붕어빵을 구웠더니 맛과 향이 좋아서 저희 집 1등 메뉴랍니다. 팥과 크림치즈, 바질 페스토와 치즈. 이 색다른 조합에 손님들의 반응도 폭발. 비주얼과 맛,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향이 너무 향긋하고 고급진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붕어빵이랑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추천! 붕어빵이 잘 굽혔는지 맛을 한번 보세요. 맛있다. 난 바질 붕어가 너무 좋아. 손 꽉 찼네. 아니, 직접 만든 붕어빵을 이렇게 시식하는 이유가 있나요? 속이 꽉 차 있는지 확인도 하고 맛에 변화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아, 내 입에 맛있어야 손님 입에도 맛있다. 붕어빵 속의 양은 적절한지 배합은 잘 맞는지 꼼꼼한 확인도 필수. 와, 일반 음식만큼
정성이 진짜 가득하죠? 팥이 꽉 차있고 그 생각보다 많이 팥이 달지 않아서 크림치즈랑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느끼하지 않아서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맛이었던 것 같아요. 크림치즈와 바질 페스토로 고급스럽게 변신한 붕어빵. 올겨울을 책임질 완벽한 디저트로 손색 없겠죠? 색다른 붕어빵 맛보러 오세요. 겨울 간식의 끝판왕. 붕어빵의 변신은 계속된다. 올겨울 이색 붕어빵과 함께 맛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정성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을 찾아 나선 길. 자, 지금 정선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막 시끌시끌합니다. 여기로 들어가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정선 5일장이 한창인데요. 부산이에요. 부산이 이름이야? 맞아요. 아, 이게 뭐야? 가수야? 네? 가수야? 저요? 아니요, 리포터예요. 뭔데? 노가리. 와, 노가리. 맥주 한 잔 짱이야. 먹고 아이고, 와, 진짜 맛있다. 이 양반들 먹느라 정신 없네. 아니, 저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이렇게 입구부터 맛있는 거 주면 정이 넘쳐버리면 저 지금 오늘 여기 지갑 안 갖고 왔는데? 아니, 그냥 먹고 막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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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시골장터 그대로 정이 넘치고 위트 넘치는 정선 5일장. 매달 2일과 7일에 열리는 27장입니다. 이곳에 오면 정선역 특산품과 함께 온갖 산나물과 약초가 가득해 구경하는 재미만도 쏠쏠하다고. 리포터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이건 저 근데 처음 보는 거군요. 벌집인가? 이거 뭐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혹시 죄송한데 예. 저 이거를 이제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이게 뭐예요? 우리 부처님은 처음 보죠. 네. 우리는 그 강원도 정선에는 이런 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손금봉이라고 합니다. 손금봉이요? 예.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소나무가 맨만물에 바이러스 암이 걸린 거예요. 뿌리에 바이러스가. 송금봉은 일명 소나무 뿌리에 혹을 일컫는데요. 이름도 모양도 신기한 것이 허한 기를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송금봉은 보통 술을 담가 먹는데요. 그 수많은 담금주를 봤어도 이 사이즈는 처음입니다. 이야, 지금. 길이가 2m요. 무게는 무려 50kg. 요거가 근데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니죠. 때. 그래서 제가 그 이거를 술을 담으려고 몇 년을 내가 병을 구하려고 부산 저 바닷가로 안 댕긴 데가 없습니다. 내가 동해안에 공매고. 명물이 많다 하더니 정말 시작부터 대단한 명물을 발견했는데요. 이때 정신이 번쩍 드는 흥겨운 가락이 귓가를 유혹하는데요. 이게 무슨 공연이 열린 것 같은데요? 잠깐만. 오, 합니다. 정선 5일장만의 자랑. 바로 장이 서면 열리는 전통 공연입니다. 정선 아리랑을 바로 코앞에서 즐길 뿐 아니라 반짝이 의상에 트로트 무대까지 흥에 취했다면 무대 위로 바로 난입해도 오케이. 춤이라면 나도 안 빠진다고요. 아니, 원래 아는 누님들인가? 즉석 만남으로 곧장 댄스 산매경에 빠져드는 사람들. 바로 시골의 정이자 정선 5일장의 흥 아니겠어요? 마을 잔치가 따로 없네. 오늘도 정선 5일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정선 특산물 요리를 맛보러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식당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가볼까요?
이곳이 어딘고 하니 정선의 특산품으로 만든 퓨전 요리가 진수성찬 차려진 정선 로컬푸드 행사장. 이건 뭐 뷔페네 뷔페. 정선 더덕을 품은 떡갈비부터 정선 곤드레가 듬뿍 토핑된 곤드레 미니 버거. 밀가루를 넣지 않고 정선의 메밀을 넣고 구운 메밀 와플도 시선 강탈. 정선의 그 식재료들이 너무 약간 올드하거나 젊은 층들이 먹기에는 불편한 그런 감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더덕 가지고 떡갈비도 만들어보고 곤드레 가지고 햄버거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맛도 영양도 풍부한 정선 특산품에 이유 있는 변신에 뭐부터 먹을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고 너무 예쁜데 이 안에 그 또 특산물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맛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이제 곤드레 나물이 들어간 미니버거, 강원도 정선 감자가 들어간 고로케, 정선 더덕이 들어간 떡갈비. 그러면 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미 향부터 좋아. 곤드레 하면 나물로만 먹는다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음식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더덕, 곤드레, 이게 아이들보다는 이 어른들이 좀 선호해서 드시는 음식이었는데 이렇게 색다르게 먹으니까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맛이다. 지금 제가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전통의 고장 정선은 오늘도 맛으로 업그레이드. 든든히 배 채우고 향한 곳은 어딜까요? 이야, 이거 경치 예술이다. 우와. 오. 어? 잠깐만. 저거 양 아니에요, 양? 맞는 것 같은데? 초록의 들판 위에 뭉게뭉게 하얀 양이 풀을 뜯고 놀다니 명화 속 한 장면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이곳은 해발 860m 산등성에 위치한 양떼목장. 어마어마한 규모를 일군 주인공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지금 여기 양이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여 마리 들어가 있어요. 100여 마리요? 예, 예. 소리 질러! 그렇지, 얘들아! 형이 간다, 기다려! 우와, 진짜 꽤 많네요? 다 쳐다보고 있어. 푸른 초원이 양떼는 마치 천국을 보는 듯 신기하고 자연에서 그냥 풀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예, 풀 뜯어먹고 있죠. 목장에선 들판을 신나게 달리는 양떼와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먹이도 줄 수 있다는데요. 어머! 어머! 정순아, 풀 먹자. 안녕! 선생님, 어때요? 맛있죠? 잠깐! 선생님, 저거 소예요? 소지요? 한우예요. 아니, 소가 저기 절벽, 저거 마네킹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예. 잠깐만! 어머! 사실 이곳은 양들이 뛰놀기 이전 한우를 키우던 축사였습니다. 지금은 양도 소도 산에 방목하며 건강하게 키우고 있죠. 밥때가 되면 이렇게 알아서 줄줄이 축사로 돌아온다고. 깊은 산골짜기까지 구경 온 손님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사장님. 이곳을 동물농장으로 키웠습니다. 얼마 전 가족이 됐다는 요 녀석은 몽실몽실 솜사탕 같은 아기 토끼입니다. 어머머, 언제 태어난 거예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어머머머, 이야, 여러분, 토끼, 태어난 지 일주일 된 토끼입니다. 우와. 무럭무럭 잘 자라렴. 동물 체험이 끝났다면 이제 850m 전망대에 오를 차례. 그림처럼 펼쳐진 산등성이를 넘어 붉게 물든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야, 오늘 진짜 정선에서 나는 특산물에 그리고 시장의 열기 그리고 이 완벽한 풍경까지 정선 그 자체로 완벽한 힐링하고 들어갑니다. 와! 정선 힐링 목장에서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또는 한 해의 마무리를 잘 매듭짓기 위해 힐링 여행이 필요하셨다면 정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기억날 정선 여행이 여러분에게 손짓합니다.